일단 제가 선우나 선배님 처음 뵙자마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, 제가 어렸을 때 선우 선배님 연기 보고 공부 많이 했고, 되게 정말 잘하는 선배님이라고 했던 밴드로서 굉장히 좋아했던 선배님인데, 같이 연기할 수 있는 이렇게 사실 흔치 않잖아요. 근데 같이 할수 있게 돼서 당연히 즐겁게 또 역시나 즐겁게 채워봤습니다. 저는 처음에 사실 생각했을 때 이거 진짜 완벽한 답이다 약간 이런 생각했는데, 말씀하신 대로 선아 선배님이랑 워낙 호흡을 많이 초반에 많이 맞췄었어요. 그래서 언니들이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, 사실은 굉장히 저희가 신들이 초반에는 굉장히 실제로 정말 심했다고 할 정도로 긴장되는 신들을 많이 찍었었는데, 진짜 연기할 때 말고 그냥 쉴 때나 이럴 때 너무 편하게 대해주시고 하셔가지고, 사실은 매움을 많이 느끼는 역할인데 실제로는 정말 훈훈하고 재밌게 촬영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오히려 더 좋은 신이 좀 편안한 마음을 하니까 좀더 나올 수 있었던 신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좀 쉽지 않은 캐릭터 중에 하나잖아요. 준비하시면서 좀 고민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준비하면서도 사실 제가 전 작품이 좀 굉장히 자연스럽고 가족극을 했다가 다시 이런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조금 더 입체적이고 고인아라는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변화가 많은 캐릭터고, 감정을 굉장히 감추면서 사람들에게